안녕하세요. 우리 집 막내 꼬린이에요. 오늘은 내가 나레이션 담당이에요. 우리 집 꼬꼬네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밤중에 엄마가 우리를 보러 오셨네요. 굉장히 걱정되셨나봐요. 우리도 안 자고 수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비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아빠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산 모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너무 딱딱해요. 왜냐하면 달걀을 낳는 닭들이 먹는 거거든요. 나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빵과 밥이에요. 물론 물 먹는 것도 좋아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재밌겠죠? 따라해보실래요? 사실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예전 주인이 우리 중에 수탉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를 그냥 공짜로 준 거래요. 그래서 아빠는 만약 순놈이 있다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겠다고 했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 아빠, 언니도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두 달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고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우리들의 커다란 펜트하우스도 지어주고 채소밭도 만드는 거래요. 우리들도 3일 동안 쳐다보면서 함께 응원했거든요. 엄마 잘해라, 아빠 잘해라, 언니 잘해라, 모두 모두 화이팅! 엄마, 아빠, 언니를 위한 야채들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채소들도 있대요. 지금은 뒷마당에는 야채 가든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땅을 파내는 대신 나무로 가든박스를 만들고 흙을 덮는 거예요. 40리터 흙을 26개나 사서 만들었어요. 이제 이곳에 심을 모종을 소개할게요. 러시안 토마토, 옥수수, 시금치, 일반 토마토, 고추, 코리안더, 고수, 그린빈, 그리고 양배추와 호박도 심었어요. 이제 제가 이러한 야채 가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빠의 아빠가 농부였거든요. 먼저 땅은 전혀 파지 않고요. 나무로 울타리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쓰는 종이 박스를 밑에다 깔아요. 그러면 잡초들이 잘 안 자란대요. 나중에 종이 박스가 썩으면서 식물의 뿌리가 더 깊게 자라난대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아빠가 많이 해본 경험이래요. 흙을 살 때는 거름지고 영양 있는 다양한 흙이 좋겠죠? 뒷마당의 가든과 동시에 완공된 우리 집도 멋있죠? 똑같은 나무와 같은 색깔로 페인트 칠하느라 바쁘셨네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예쁜 언니. 다음에는 내 모이도 바꿔주세요. 제발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언니가 벽에 워러블러스트를 하고 녹색 카라카 색깔로 두 번씩 페인트칠을 끝내셨다. 집의 모든 울타리들, 앞뒤에 있는 데크들, 우리 꼬꼬네 펜트하우스, 그리고 신발장과 가든 펜스까지 모두 똑같은 깔맞춤 색깔이다. 존경합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 모두 모두 수고하셨어요. 짝짝짝. 그런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우린 무서워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